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여러분,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가장 어려운 프랜차이즈 사업 업종이 어딘지 아세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식이 프랜차이즈화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토르트화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요. 레토르트화는 우리가 시중 편의점에서 흔히 사 먹는 냉동식품, 그 다음에 간편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자레인지 데우거나 포장을 뜯어서 바로 볶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식은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서 그 맛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식 메인 주방장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말에 중화요리집에서 주방장이 바뀌면 그 집은 망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스카우트 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보통 중국집을 생각하면 괜히 잘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언제나 바빠 보이고 배달기사가 짜장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쉴 새 없이 배달하는 그런 광경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대중화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종류 중에 하나가 중식인 거죠. 스테디셀러예요, 음식 중에서. 그런데 프랜차이즈화가 어려웠던 중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타고 서서히 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국내 중식 프랜차이즈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입지를 다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TV에 이연복 셰프나 백종원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급속도로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가 이들로 인해서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업계 가맹 점수만을 놓고 보면 백종원 아저씨의 홍콩 반점이 전국에 190여개, 그리고 이비가 짬뽕이 130여개, 그 뒤를 잇는 게 홍짜장인데 100여개 정도가 돼요. 이 세 가지 브랜드 중에 유독 이비가 짬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브랜드이기도 한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점수를 늘리고 있진 않아서인지 인지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본사에서는 지점 상권 보호 차원에서 막무가내로 가맹점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대전 지역에서는 창업 대기자만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본사가 기점 가맹점들의 영업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죠. 제가 4-5년 전쯤에 이비가에서 짬뽕을 처음으로 시키고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탁 하고 나왔는데 너무 건더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화려하게 고기를 듬뿍 담아주는 짬뽕이라든지 아니면 해산물을 융단 폭격으로 넣어주는 그런 식의 기교는 없지만 나름 알차게 건더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극적인 국물 맛이 아니기 때문에 담백한 얼큰함이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짬뽕이 땡겼을 때 이비가를 찾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흔히 말해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평타 이상은 다 치기 때문에 괜히 동네 요상한 중국집에 갔다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죠. 출장 가게 되면 음주를 꼭 하기 마련인데 그런 날은 무조건 짬뽕을 먹으러 가기도 했었어요. 아, 지금도 짬뽕 땡기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 브랜드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장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심하다는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일부 브랜드에서는 숙련된 주방장을 가맹점에 직접 파견시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길게 가진 못했어요. 이유가 주방장은 본사 소속이다 보니까 그 주방장이랑 가맹점주님이랑 계속 마찰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주방장으로서의 비전도 크게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레시피만 계속 따라 해야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일하는 재미가. 그래서 월급 자체를 사장님이 직접 주는 그런 구조로까지 바꾸기도 했는데 뭐 독인 개긴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원래 사장이 주방 일을 아예 하질 못하면 주방장과 사장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이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식당 운영의 이론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생각하지 못한 그 본사의 어떤 미숙한 운영으로 일단락 돼버렸죠. 이비가는 이런 주방 인력 시스템 문제, 맛의 일관화 문제를 푸차화하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일관된 맛을 낼 수가 있었어요. 육수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본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우 사골, 토종닭, 한약재를 넣고 육수를 우려낸다고 되어 있어요. 본사 공장에서 생산해서 지점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해썹 인증까지 받으려면 웬만하면
웬만한 소규모 브랜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주박 인력 시스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였어요. 예전에도 이런 시도를 한 중식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육수가 뭐 묽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좀 짜기도 하고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게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뭐 배송 도중에 쉬기도 하고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그 브랜드도 없어졌어요. 중식은 국물도 중요하지만 면발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은 기성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식감이 천편일률적이고 뭐 뚝뚝 끊기거나 뭐 끓이는 시간, 화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죠. 해결책이 탄력을 위해서 보존제를 넣는 건데 보존제를 넣다 보면 약간 좀 더부룩한 맛이 나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비가는 이런 단점을 알칼리 저온숙성 반죽공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건 덤이고요. 더부룩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추가로 본사에서 내세우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 재료가 국내산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국집에서는 단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씁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 식재료인지도 모르고 좀 저렴하니까 사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잠잠한 거예요. 언젠간 한번 터질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오늘 짧은 시간 반란을 꿈꾸는 중식 프랜차이즈 이비가 짬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점주님하고 뭐 대화도 해보고 본사 직원들 그리고 대표님과 뭐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었는데 굉장히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름처럼 정말 맛있어서 자꾸만 이비가는 짬뽕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왠지 오늘 점심은 짬뽕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편집하면서 이 짬뽕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짬뽕 생각이 나네요. 이상하게 짬뽕은 한동안 안 먹으면 꼭 땡기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이상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짬뽕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